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밥에다가 이거를 입맛으로 이렇게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밥이지. 와! 맛있어? 아니. 아까 나는 그 아까 와, 형이 제대로 할 거야. 입맛으로 쓸 때. 어, 너무 맛있어졌어, 갑자기. 호동 씨 같이 그냥 일품으로 먹을 땐 좋지. 나 고추장 먹어야지, 고추장. 매운맛이 같이 먹어야지. 어. 고추가 같이 먹어야지, 고추가. 유현아, 도전해볼래? 응. 유현아, 도전해볼래? 응.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기다렸어. 왜야? 아까 그 매운 고추가. 잠깐만요. 아까 그 매운 고추가. 아, 나매워. 아, 나매워. 진심. 와, 야, 진짜. 야, 무슨. 아까 그 매운 고추가 명수 역할을 하네. 안 짜는데, 오빠? 안 비린데? 전혀 안 비려. 우리 집 반찬은 밥도둑이거든. 뜨거운 밥에다 해가지고 아니면 찬밥에. 이거는요, 그 텃밭에 있던 고추인가요? 아, 이렇게 말려. 어, 이거 튀가 이거 진짜 하나? 옛날에 엄마 많이 주는데. 이거. 아, 고추구나. 아니, 어디서 그렇게 찾아와? 이거. 아, 고추야. 그냥 멸치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안 매운 고추로 한 거야. 멸치는 고추, 이거 뭐죠? 이거 고추, 안 매운 고추로. 네. 저거 뭐지? 이걸 먹어야지. 이거 와, 맛있다. 이거 식용유에다 달달달달 볶아서 까만 간장하고 설탕.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설탕이 더 좋다.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그래도 매콤한 게 있는데? 아, 누나, 근데 매운데요? 이게 어쩌다가 매운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이거야말로 백종목이야. 왜냐면 이 중에 아~ 몇 개가 매워.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요즘 아이들이 우리는 어릴 때 다 이런 걸 먹고 자랐단 말이야, 솔직히. 근데 나는 정말 보약 한 점 나는 녹용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어, 맛있어. 정말. 아, 보약을. 그리고 봄 알지만 여기 도시락 이 밑에 이거 다 도시락. 아, 도시락 싸고 다니신다 그랬죠? 이거. 아, 진짜? 와. 네, 나도 내 도시락. 어렸을 때 봤던 거다, 이거. 정말 엄마들 요즘 뭐 밖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그게 보약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무리 좋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아, 못 고쳐요? 이게 주체가 약이다. 간단하잖아. 약이면 적혀 있잖아, 약. 글자 안 보여, 약. 선배님, 우리 이제 그 한우 퀴즈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약밥! 약밥! 아, 약밥이다, 약밥. 밥도 맛있는데 약밥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치? 저 약밥,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서 안 돼요. 우리야, 그래야 그래도 1분인 거 2분 있는 거 아니지? 거기서도 또 이거 이쪽 1분이에요? 안 돼. 저는 국가대표. 1분 없이다, 그래. 초콜릿인데, 드릴게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좋지 않은 일을 꾀하거나 남을 가볍게 여겨 경솔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 지원! 이 말은 무엇일까? 지원! 건배! 현중! 짠! 어, 빚을 말한다, 정말. 청, 위하여. 더더, 폭탄? 한자, 폭탄 한자 아니에요? 폭탄? 폭탄중. 현중. 이상한 짓을 한다, 뭐야. 자셔, 자셔. 자셔? 한자 자셔? 자셔. 자, 한자 자셔. 못된 일을. 못된 일을. 자셔. 쟤는 자셔한다, 진짜. 이것을 부린다고 표현해요. 부린다고? 어? 부리다고? 부린다고. 아, 부린다고?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네.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현중. 부린다? 주사 부린다? 맞나? 자, 이걸 부리기도 하고 건다고도 합니다. 쇼부? 쇼부? 자, 이게 제일 좋아. 아, 이게 정답이 정답 같아. 아, 어떡해. 가서 카톡 그래 한번 보내줄까? 아, 전 몰라요. 아, 해봐봐요. 어? 뭔데요? 해봐. 틀렸어. 땡이야. 할 거 없지, 위는? 나 없어요. 12. 어? 12 건다. 12불이야. 12불. 12죠, 오빠. 12가 진짜.
그러니까 아쉽다.